자, 안녕하세요. 오늘 게임 도와주세요. 아, 사토리님. 예, 그래요. 이라는 제목의 게임이고요. 사토리가 누구야? 사토리가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지? 도와주세요 사토리님. 요괴야? 동방? 동방에 나오는 애야? 얘야? 사토리면 유로결석의 요정이잖아. 그림이 좀 다른데? 이게 원한가? 하여튼 뭐 요괴야? 위험도 매우 높은. 마음을 읽는 정도의 능력. 아니 마음을 읽는 능력도 아니고 마음을 읽는 정도의 능력은 뭐야? 아무튼. 아 얘 뭐 그거야? 와 사토리 아시는구나. 어? 관심법 있어? 궁예야? 사면의 보수입니다. 약간 궁예 같은 캐릭터네. 미움받는 요괴? 요괴야 요괴. 자 게임 시작. 자 아프다 아파 아프다 아파 아프다 아파.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볼륨 줄여야겠다. 좌측 그 코메이지 사토리, 우측 그 레이우지 우치오 좌측의 종 원자력을 사용함. 아 이거 소리가 왜 안 줄어들어? 아 됐다. 분홍머리가 사토리고 관심법 쓰고 옆에 있는 건 세대가리라 세거를. 프롤로그. 그 어째 몸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요새 계속 일만 해서 몸이 피곤한 걸까? 능력이 써지지 않는 걸? 애완동물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대충 요약하면 뭐 단골 손님이라는 거지. 그건 그거대로 조용해서 좋지만 말이야. 느긋하게 잠이라도 자볼까나? 사토리님! 어머 우쿠 왜 그러니? 그게 말이죠? 뭐였더라? 아, 요건 정도는 까먹지 말고 와준다면 좋겠어. 이런 겜 하니까 용건 아니야 용건? 패션오덕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는 죄송해요, 거야. 죄송해요. 그래도 사토리님의 능력이라면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아, 마음을 읽으니까. 아니 똥냄새가 아니라 저기 시골지. 빨리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뭔 소리야? 마음을 읽어달라고? 왜? 왜 그래야 되지? 와, 김도 어째서 이런 짓을. 날 믿지 않아. 우치호 그게 말이지. 날 믿지. 뭐라고요? 과로 때문에 탈진해서 마음을 못 읽는다고요? 어제 갈틱쇼 문제로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만 말이지. 그런 까닭에 네가 잊어버린 걸 읽어내긴 힘들 것 같단다. 아. 예, 빡대가리라서. 그 메멘토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거지. 자꾸 자기 기억을 까먹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연쇄적으로 걸리는. 그건 약간 뇌 이상이 온 거야 얘가 지금. 저 자기가 기억한 거를 나도 모르니까 얘가 기억을 읽어서 어? 그 데이터를 이제 복원을 해달란 얘기 한마디로. 그렇군요. 오늘 간식이 뭔지 생각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이거 검색해봤는데 왜 연관겜에 아 세대갈이라고? 거야. 아 얘 새야? 새. 아 날개 있네? 새네? 까마귀야? 까마귀야. 아 까마귀. 아 네 후이즈 인엘렉트로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식이 뭐였는지 까먹어서 그거를 이제 내 마음을 읽어서 그거를 기억해내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니야. 어? 아니 근데 고작 간식 기억해내는 걸로 그런 능력을 써야 되는 거야? 어? 아 진짜 할 짓 드럽게 없네. 역시 사토리님이야? 오늘 아침 간식이 푸딩이라는 걸 들었으면서도 기억나지 않아서. 방금 기억난 거 아니야? 기억났네. 외동파감. 냉동파임. 어라? 진짜네? 맞아. 오늘 간식은 푸딩이었지. 고마워요 사토리님. 근데 저 까마귀 뭐 방사능 거린가오?
여러 매체 표현 보면 핵 폭발이던데. 오쿠, 잠깐만 일로 와봐. 네? 사토리님, 간식 메모리얼 행. 능력을 커버한다고 이게 뭔 얘기야? 네가 푸딩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 질문에 맞춰줄 수 없을까? 아, 얘 지금 어쨌든 뭐 기왕 온 김에 내 능력 테스트 좀 해보자. 얘 작동이 지금 잘하는지 안 하는지 좀 테스트 좀 해보자. 참고로 우측은 원자력 중에서도 핵융합을 다루는 능력을 씁니다. 아무튼 나 이제 마음을 읽는 능력을 테스트 해보겠다. 오른쪽에는 시리즈 최종 보스고 왼쪽 중간 사탄 보스 쪼가리 저렇게 개겨도. 사토리님 잘 부탁드려요. 오쿠가 생각하는 음식을 마치자. 형 이런 거 취향이었어? 뭔가 생각난 질문을 세 개로 무작위로 표시된다. 얘가 그 요로 결석 걸린 애인가요? 단 음식. 뭐야 이거 안 돼. 초월 서머 때문에 어떻게 누르는 거야? 심하게 느껴진다. 으뜸. 어? 1번 이거 무조건 이거 눌러야 돼? 부드러운 음식이니? 맞아요. 부드러운 음식이래. 정답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형 사랑해 형 사랑해 형 사랑해 형 사랑해. 아, 이미 한 질문을 볼 수 있다. 10시. 굴광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 부드러운 음식 그렇다. 두 번째, 첫 번째 파란색이니? 뭐냐, 도토리 내 개인가요? 파란색이니 맞아요. 푸딩이 파란색일 리가 없지. 아 이거 아무도 안 궁금한 지금 맞아요라고 한 게 지도 모르는데 대답한 거야? 어? 거짓말이라고? 아니 그럼 이거 자체가 이거 지금 이 질의응답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구라를 치면은 지금 아니 이게 뭔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아 이게 진실의 그 관심법. 이거 관심법 버튼. 오케이.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파란색이니 진짜니 레알이니? 아 아니었어요. 이거 바로 이제 진짜냐고 이제 머리카락 걸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네. 친구하고 해야 되는 스무고개를 동방 캐릭터랑 하는 거였네. 파란 음식이 아니었다. 능력을 남발해선 안 돼. 서드 아이 게이지. 서드 아이 능력이야. 이분은 당연히 지령전이죠. 오케이. 사토리는 사면 보스지만 집주인, 오쿠는 최종 보스지만 세입자. 단 음식이 달콤한 맛이 나니? 헤헤 잊어버렸어요. 오케이. 뭐야 죽이고 싶은 마지막으로 적당한 설명이야. 날 미치게 하는 거. 위에 게이지가 보이지. 아, 게이지가 뭐 다 되기 전에 하는 건가? 아, 이 게임은 친구가 없는데 스무 고개를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게임이구나. 아, 질문을 다시 물어볼 수 있어. 14년 전에 나온 게임이 왜 2차 창작으로 슬슬 답을 맞춰 볼까? 나온 거냐? 왜 안 뒤지는 거야? 정답 버튼 눌러 정답을 입력할 수 있어. 아동방 프로젝트 하시는 정답! 거나 근데 나돌이든 게임에서 밖에 안 봐서 모르는데 푸딩.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거다 역시 사토리님. 지금 일본 동방 팬 30%는 초등학생이라고 한다. 떠올리는 힘은 조금밖에 못 쓰는 것 같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직접 밝혀내는 수밖에 없군. 대단해요 사토리님. 능력을 안 써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채실 수가 있는 거네요? 나쁘지 않아.
어쨌든 얘도 이제 능력을 완전히 쓰지를 못해. 터지는 미래가. 자? 뭐하는 애인지 몰라서 검색해보니 먼저 애가 요로결석으로 고생하는 동인지가. 뭔 요로결석은 뭔데 도대체. 아 누가 요로결석인데 어? 아동 방 프로젝트 하시는구나. 누가 요로결석 분을 위해 설명해드립니다. 고메이 지사토리는 농방 지령전이 사면 시작. 저거 왼쪽에 보라머리 친구 거북목에 허리 굽은 거 봐. 요즘 역시 아직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가니까 원래의 컨디션을 되찾을 필요가 있겠어. 와, 동방 아시는구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센지랑 사토리님? 오쿠 무슨 일이니? 와, 과일이요? 과일? 날 미치게 하는... 전화가 왔는데 과일 배달 예정이라던가 말했던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일을 택배를 붙였어? 무슨 과일인지 까먹었어? 히 사토리님 30초 슬로우 모드를 걸 테니 신중히 답변해주세요. 날 미치게 하는군. 기억이 안 나요 사토리님? 동방 게임은 오쿠가 생각하는 과일을 맞추자. 겉에 무슨 색이야? 겉이 초록색이니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 나 능력 쓰고 시작해. 아마는 안 돼. 확실해야 돼. 일단 정강이 까면 약간 그렇다? 오케이, 약간 그렇다. 정강이 클릭 없어. C가 많은가? 동생이 사토리 유도에 들어가서 요로 결석 이런 많진 않아. 동그란 모양이니? 기억 안 나? 껍질이 단단한가? 게임 할 때마다 모두가 매절하는 거야. 속은 무슨 색이야? 아, 속은 붉은색? 아니야. 좋아. 동그란 모양인지 다시. 달콤한 과일? 아니야. 달콤하지 않아? 아, 네 아뉴님 만원 감사합니다. 형 사랑해, 형 사랑해, 형 사랑해, 형 사랑해. 작은가? 아니 아마는 뭐야? 식감이 단단한가? 어느 정도 맞아? 속이 초록색? 부드러운가? 아닌 쪽은 뭐야? 아니면 아니라 그래. 부드러운데 모르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까? 오케이. 이 관심법 쓰자. 동그란 모양인? 동그란 모양이야? 오케이. 그렇다. 동그란 모양이다. 메시 아니면 버릭은 살고라고 생각했는데 속이 녹색. 무거운가? 비싼가? 무슨 게임이 관심법을 하는 거지? 껍질도 먹는가? 처리하는 건가? 전혀 아니야? 관심법. 껍질도 먹을 수 있어? 아니 그 정도까지 알면 그냥 그려서 알려. 아 껍질 먹는 과일이 아니야. 사실... 잠깐 그러면은 초록색 껍질 먹는 거 아니고 동그랗고 약간 작아? 속이 노란색? 아 먹는 부분 노란색이 아니야. 근데 동그랗지 않은 과일은 뭐가 있냐? 가벼운 과일? 어느 정도 맞아. 뭐지? 견과류인가? 그러니까 이게 씨도 먹는가? 게임이죠. 어? 씨앗은 먹을 수 없어. 사토리라고요? 새콤한가? 답변 애매하게 내뱉는 거 진짜 윌 스미스 마렵네. 윌 스미스 이래만 실행하면 안 될까? 아 뭐야! 까마귀는 체스도 그만큼 똑똑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질문할수록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키위나 귤 같은 거 아니야? 붉은색 아니야? 야, 키위. 너무 어려운데. 키위 같아 키위. 아 키위 씨앗 먹잖아. 귤. 아니 이 형은 이제 갈틱쇼를 똥꺽김으로 하네. 날 미치게 하는군. 배. 왜 그러지? 삐쩍거리고 있지 않냐? 왜 그러지? 삐쩍거리고 있지 않냐? 자, 다시 간다. 큰 과일인가? 배 먹어, 배! 뭐야? 기억해내. 크다. 껍질도 먹는가? 아닌 것 같다. 무거운가? 그럴 거야. 이거 수박 아니야? 속은 무슨 색이야? 이 게임 서양 게임이죠. 자, 이름 수박 아닌데? 씨가 많은가? 씨가 많다. 아, 자, 이거 능력 써야겠다, 이거. 구라일 수도 있어. 씨도 먹는가? 아니에요. 저 먹는 부분이 붉은색인지 생각해내. 아니야? 잠깐 크고 속이 붉은색이 아니라고? 모양은 아이. 다시 생각해내. 비싸? 비싼 과일이야. 내가 볼 땐 저 까마귀 새끼가 지보다 약하다고 농락 중인 게 분명함. 부드러운가? 아닐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도 식감이 단단한가? 애매해? 먹는 부분이 하얀색이니? 겉에 초록색? 자, 이거 멜론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는 것도 없는데 이단한데 쥐어받고 시작하자 이런 건 내가 약이랬어? 나 붉은색은 아니었어 속이. 아니, 껍질이 저래, 단단하면은 저래 멜론 맞아. 달콤한가? 아니야? 아 멜론은 달콤하지 않아? 야! 똑바로 대답해라. 거꾸로 대답하고 있어 이거. 미친 멜론이다 이거. 아우 오타쿠 새끼 나중에 숨 쉬는 법도 까먹겠네. 정답! 빡치는 답변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글쎄요 그런가 잘못 들었어요 아마도요. 그림체가 그래서 쉬운 게임인 줄 알았는데 매운 게임이었네요. 디귿디귿. 펫? 사토리님? 그래도 저색 마귀 만들어보라. 열매 이런 건 안 내서 다 지령전에서 일하고 싶다는 동물 요괴가 왔는데 이번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무슨 동물이었는지 까먹었다고? 그곳엔 동방이 있다 하더라. 기억력도 안 좋은 애가 뭔 땅으로 영수증도 안 챙겨놓냐? 크게 혼나볼래? 아 이쯤 되면은 저거 뭐 그 뇌 CT 같은 거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기억을 담당하는 중 그 뇌 영역이 지금 뭔가 그 질환이 있는 게 아닐까? 아 이건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방금 그 짓을 해놓고 뭘 믿고서 특이한 귀가 있니? 정신 나갔군.
뭐라 그러지? 기억 자꾸 잃어버리는 걸? 아니, 사토리라는 육식성인가? 특이한 귀는 뭐야? 알을 낳는가? 아, 알을 낳나? 몸집이 작은가? 아이 뭐 잊어버려. 생각해내 생각해내. 약간 아니다? 그런가? 아닌가? 야행성인가? 그런가? 아마도 야행성 약간 그렇다는 뭐야? 아니 약간 그렇다는 뭐야? 뭐? 동물? 집원? 애완동물인가? 아니야? 재밌는데 게임이 아니라 고통받는 진동. 위험한가? 미치게 하는 사족보행인가? 아니야? 사족보행이 아니야? 가축인가? 전혀 아니야. 털이 많은가? 아니야. 후유류인가? 후유류가 아니야? 정답을 모르느냐? 아, 자 알을 낳는지 한번 다시 물어보자. 이거 새일 수도 있어. 식용인가? 때리면 고쳐진다. 아니야. 제도 망치 한 방이면. 초식성인가? 응? 야, 너 그냥 집에 가. 퇴직금도 챙겨줄 테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알을 낳는다. 다시 똑바로 대답해라. 스캔이 필요합니다. 아, 알은 안 난. 그럼 조류가 아니야? 빠르게 달리는가? 어딘가가 긴가? 내가 아픈. 간지에 있는가는 뭐야? 몸집이 큰가? 기억 안 나? 찾아보니 전현 능력이 행융합이라는데 내가 폭당해서 치매가 온 건가? 몸집이 크고 동물원 인기 동물인가? 아닌 거 같아. 그런 거 보면 사평 브레인 샤워를 초단위로 하는 거 아닐까? 송곳니가 날카롭나? 아니야. 이거 뭐야? 뭐 캥거루야 그러면? 포유류가 아니라 했는데 이거 다시 해보자. 이거 포유류일 수도 있어. 검은색인가? 모르겠어요. 야행성이 약간 아니야. 그럼 약간 글자를 좀 떼서 야한 동물이었던 게 아닐까? 인연 상대방 빠뜨리게 하려고 일부러 까먹으니까 모르고. 일본적인 동물? 이건 뭐야? 일본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간지에 있는 아 12간지 중에 있냐? 아니다. 오늘 메뉴 뭐냐? 12간지 중에 아니라고? 이게 빠져가지고 달콤한 거냐? 물에 사는가? 정답. 나무에서 태어나는 탈모어 출신 엘프. 이거 사족보행 이거 다시 보자. 내가... 꼬리가 길지 않아? 행복한 주말에 코일은 아니라 그랬지. 김도 방송이 내 혈압을 올리고 있다. 다시 이거 네발 동물. 정답 김도. 아니 사족보행이 아니고 몸집이 약간 크고 알을 낳지 않고 초식성? 썸네일 속 캐릭터 알을 안 낳는데잖아. 역시 맞구나. 캥거루 아니야 캥거루? 시리즈를 시작하시는군요. 정답 오리너구리. 아니 까먹었니? 그런 걸 까먹어? 면접은 내가 봐야 할 것 같고 탈락이야. 몸집이 크고 사람이었어? 송곳니가 날카롭고 바로 티라노사우루스가 정답이다. 사족보행인가? 사족보행 육식성인가? 육식성 사족보행 애완동물인가? 아니야. 이거 확실해야 돼.
이런 결정적인 질문은 확실히 해야 돼. 오케이.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자족보행의 육식에다가 위험한가? 위험한가? 위험해. 유니콘이네. 동물원 인기동물인가? 그럼 사자 같은 거 같은데? 자자 사자 아닐 수도 있어. 12간지가 뭔지는 알고 대답하는 걸까? 대답이 참이라는 증거는 있나요? 호랑이, 사자, 뭐 여우, 늑대. 미친놈 들 수 있는가? 아니야. 그러면은 약간 커. 누런색인가? 오케이. 사자. 사자 보행. 어? 정답. 드라군. 야행성인가? 아닌 것 같아요? 나 김도라는 몸집이 큰가? 아닌 포유류가 여기 존재하고 있지. 몸집이 커. 몸집이 크고 육식이야. 사족보행. 그럼 사자, 호랑이. 곰은 잡식 아닌가? 호랑이로 해보자. 호랑이. 프로토스 아님? 정답! 정답 술 먹고 취한 김도. 김도님도 드디어 갈틱쇼를 하는 우리 특수들의 심정을 알 수 있게 되겠군요. 20연속 근무는 뭐? 근데 제도 사토리님 몸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주방에서 필요한 채소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부탁했는데 뭐였는지 까먹은 데다 메모도 못했지 뭐예요? 우리네 마음소리? 저 정도면 본영 박사님도 빡쳐하시겠다. 채소. 채소. 너 해고!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오린이 들어온다고? 아 이제 뭐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는 거야? 제 아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그. 있어도 다리에서 일어나시겠다. 단단한가? 아 진짜! 우리 할머니도 중립? 기억력이 좋겠다. 길다란가? 왜? 바빠 임마. 저거 마동석이 질문하는 거로 바꾸면 껍질도 먹는가? 아니야? 생으로 먹을 수 있나? 생으로 먹을 수 있고. 동그란가? 아 진짜 말해. 너 아 바빠. 어? 나가 임마. 중립? 하얀색인가? 안 되겠다. 너는 진실의 방으로 가자. 진실의 방으로. 햄버거 재료인가? 아니야. 뿌리 채소인가? 이거를 확실히 해야겠어. 이거 뭐지? 길다란가? 이거 다시 해야지. 이거. 속이 노란색인가? 아 왜? 이상하다. 그림은 귀여운데 개는 왜 이러냐? 길다란가? 다시. 말해. 길쭉해? 저런 애한테 일을 계속 시키는 주인. 중립? 사실은 빡대가리를 즐기는 게 아닐까? 익혀 먹는가? 초록색인가? 아니 듣고 나오다가 까먹는 새대가리한테 다시 뭔지 알려주는. 아니 오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지? 다져서 먹. 야 수분이 많은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맛이 쓴가? 저렇게 깐깐하게 들어보니까 요로결석이나 걸리지. 쓰..쓰다고?
정도로 중립을 주장하진 않어. 콩보다 큰가? 잎을 먹는가? 잎사귀 부분을 먹는 게 아니야? 그럼 양배추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가져서 먹는가? 정답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난 뒤에 오이. 여름 채소인가? 향이 강한가? 익혀 먹는 거지 보자. 익혀 먹는 거 아니야. 익혀 먹어야 돼. 어, 뿌리 채소고 익혀 먹고 동그란지는 모르고 쓰다. 쓰다는 뭐야? 무가 그냥 먹으면 쓴가? 아이 그 무가 겉에가 초록색이긴 한데 이게 중 예 한번 다시 보자 이거 다시. 흰색도 같이 있잖아. 일단 얘를 식재료로 써야 될 것 같다. 일단 무로 해보자. 무 무! 오쿠 너서 안면이니? 가지. 아이 무슨 가지가 겉이 초록색이야. 다 익은 가지는 검은색 아닌가? 약간 보라색? 아 거짓말이었다고? 아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갈 직분할 때의 기분임. 배를 버려라! 부라치면 죽는다 진짜. 길다란가? 아닐 거예요는 뭐야? 아닌지 아니 확실히 말해 확실히. 길다라찬. 처말았다. 간단한가? 전혀 아니야. 껍질도 먹는가? 이거 몇 번 더 하면 살인 사건 나겠네. 잎을 먹는가? 생으로 먹을 수 있나? 말해. 확실히 말해 확실히. 뒤통수 세게 한 대만 치고 싶다 야발. 아! 나가! 이 정도 나가! 주인 고사람이냐 나라면 윌 스미스 하고. 진짜 뭐 고양이야 쟤는? 아, 잠깐만 내 캠을 좀 아래로 옮겨야겠다. 오늘로써 직원 마렵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확실히 알겠다. 캠을 좀 아래로 옮기고 됐다. 열을 다져서 먹는가? 아니야? 동그란 모양인가? 저 양배추? 까먹은 척하면서 정치질하는 뿌리 채소인가? 양배추가 뿌리 채소인가? 아 기억이 안 나네. 쓴가? 불할 수도 있어. 오케이. 아잇! 아니 그냥 저 세대가리한테 심부름 시킨 놈부터 조치자. 전국에 뭐야? 계신 상담 업무에 계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 네네 뭐지 문알았지. 자 겉에 한색이야? 아니야? 뿌리 채소인가? 제가? 뿌리 채소니? 쟤한테 뒤지고 싶냐고 질문해도 거짓말하는. 햄버거 재료인가? 햄버거 재료 양상추? 양배추 양상추 양상추 양배추야. 둘 중 하나겠지. 양파? 아이 겉에 초록색인가? 아닌 것 같아요. 껍질도 먹는가? 손보다 큰가? 이거 물어보자. 손보다 큰지 주먹보다 크기가 크니?
익혀먹는가? 아니야, 이건 아니겠지. 일단 양상추. 정답! 빨대가리 의뢰인, 자꾸 방해하는 문밖에 누군가, 화난 김도, 환장이 삼위일체. 김도의 동방이라니 날 미치게 하는 군일, 날 미치게 하는 군이 날 미치게 하는 군삼. 고장난 고양이가 말을 하면 이런 느낌이겠지 생각하니가 귀엽지. 안내. 우리 에너지를 써서 탈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설계 상담을 부탁하던데요. 우리 에너지? 개인 설명. 야, 그러고 보니까 얘 무슨 능력이 핵융합이래매. 그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 핵융합 에너지로 뭐 차를 만든다는 얘긴가? 얘네 무슨 신 같은 존재들 아닌가? 그지? 얘네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쿠는 상점 가서도 까먹어서 직원한테 물어봤답니다. 저 친구 겁나 때리고. 또 하나의 기척의 정체는 뭐지? 호이시? 핵밥 대가리였네. 할 것. 호이시의 인기척이 느껴져. 뭐 프레디야? 폭죽을 들고 있다고? 동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님들 동방해 보실? 온다 요로결석이 온다. 아 메모를 가린다고? 경기에 쓰는가? 아니야? 직접 운전하는가? 아! 사람이 많은가? 지하철 같은 건가? 연료가 필요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뭐야 어디 뭐 폭찍어 말할 수 없다고 널 폭찍어. 속도가 빠른가? 전혀 아니야. 커다란가? 지하철 같은 거 아니야? 바퀴. 그래 맞아 기억났어. 이거 확인해 봐야 돼. 바퀴 있는지 없는지. 바퀴가 없다? 타이어가 두 개인가? 물과 관계 있는가? 아잇! 물과 관계 있는가? 맞다? 배. 어? 직접 운전하는가? 이동 목적인가? 아니야? 잠수함? 제일 중요한 질문인 너 지능에 문제가 있는가는 없나요? 동물과 관련이 있나? 잠수함. 네가 본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라. 물과 관련 있고? 어. 아, 진짜. 여럿이 타는가? 용도가 있는가? 물과 관계 있는가? 혹시 듣고 싶니? 라는 질문은 없나요? 내 목은 뭐야? 아 진짜. 아니 게임 겉보기는 귀여운데 왜 이렇게 매우
아 뭐 이딴 게 있어. 연료가 필요한가? 이동 목적인가? 날개 달린 년이 무슨 뗏못을 타고 가냐고 잉크. 이동 목적. 바람을 이용하나? 물과 관계 있나? 햄유막도 아니. 하고 날개도 하는 놈들이 고작 탄다는 게 뗏목이라니 미친 야! 건가요? 속도가 빠르네. 속도가 빠르. 전기에 쓰는 거. 동물과 관련이 있나? 바퀴가 있나? 기구요 기구. 이거 다시 해보자. 핸들이 있는가? 하늘에 뜨는가? 저거 청산 중인 건가요? 이거 확실해야 돼. 하늘에 뜨는지. 아! 고양이 놈 용건 있어서 자꾸 오는 거 같은데 내 말부터 듣고 신문하면 되잖아. 신문. 커다란가? 기계? 기계 힘으로 움직인 비행기 같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타나? 맞다. 전투 목적인가? 아니야. 비행기. 오케이. 왔어. 얘 오늘은 뭘 까먹었어. 새로운 시설? 아 무슨 시설인지 잊어버렸어? 뗏목에서 비행기로 급선해 실화냐 크. 날 미치게 하는군. 이야 핵융합 뗏목 입장료가 있는가? 비행기로 바꿔서 맞추시다니 역시 김돈이십니다. 부담 없는 곳인가? 다들 동방은 몰라도 요로 결석은 알고. 물과 관련 있나? 뭔가 보러 가는 곳인가? 규모가 큰가? 오늘은 뭘 까먹었니? 놀러 가는 곳인가? 뭘 까먹었는지 까먹었어요. 아쿠아리움? 아이! 입장료 다시. 아이. 입장료. 다시. 입장료 있어? 얼마 필요해? 가서 돈을 쓰는가? 잊어버렸어. 하룻밤을 보내나? 아니야. 동물과 관련 있나? 자, 이거 관심법 써야 돼, 관심법. 에잇! 뭔가 보러 가는 곳인가? 아니야? 관광지가 아니라고? 말해. 뭔가 보러 가는 곳 맞아? 나 방금 무서워.
올라온 거 봤어. 아. 화면 상단에 노말이라고 적혀 있어. 이게 노말이라고. 질문에 대답하려면 이미 쪽감 같은데? 시안과 관련 있나? 아닐걸? 이건 아니야. 오래 머무는가? 물과 관련 있나? 이거 확실히 하자. 예, 틀린 대답하고 나중에 아 그래요. 몰랐네요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정답 수족관. 정답. 아, 주소를 또 까먹었어? 사토리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약점 잡혔길래 계속 들고 사는 거임. 우리한테 손님이 왔는데요. 어떤 말이니? 쓸모없어진 시체를 사드린다던가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체의 특정 부위가 수요가 있다고 하나 본데요. 정 안 된다면 부위만이라도 팔 수 없는지에 대해 협상이 와서요. 근데 저 정도면 독심. 연료로 부적합한 시체라면 좋지만 오린이 그걸 놔줄까나? 무슨 소리야? 얘네 뭐 장기 밀매? 응? 주인공 왕따라 친구가 없어서 동물 친구랑 사는 거야. 아, 이거 지옥이야? 시체를 뗄감으로 쓰는데? 얘네 주식이 시체다. 신체 부위. 음식에 관련 있나? 지옥 관리자라 지옥에 불태야 되는데. 이거 확실해야 돼. 시체랑 원호님. 이런 건 확실해야 돼. 아, 그래. 음식과 관련 없어. 비뉴동 스테이터스라는 딱딱한가? 아니야. 중요한 부위인가? 아닐 거예요. 왜 그리 놀라? 겉으로 보이는가? 대바대하는 형과 동업자잖아. 허리보다 위인가? 큰가? 말해. 작은가? 움직이는가? 불수이근이야? 피가 나는가? 중요한 부위인가? 손이 닿는가? 아, 겉으로 보이는데 램에. 다시 해봐 이거. 아이! 아, 이거 놀라면 자꾸 질문 까먹네. 이게 이거. 겉으로 보이는가? 다시 이거. 겉으로 보이는가? 겉으로 보이는 건 맞아? 일단 음식이랑 관련 없었어. 작은가? 많은가? 재생하는 것인가? 쟤는 몸도 안 좋고 20연속 근무인데 부하는 저질 아래 동생이란 년은 뒤에서 그래? 방해만 하고? 겉으로 보이지 않고 크고 허리보다 위인가? 뇌 아니면 심장 같은데? 죽일까? 마스터! 날 미치게 아잇!
크기 크기 크기. 아 맞았잖아 맞았잖아 내가 맞았. 다시 겉으로 보이는가? 여기서 전환결제하면 확실해 확실해. 때리는 브러시 나올 수 있게 확실해. 해야지. 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겉으로 보여? 겉으로 보이는 부위야? 손이 닿는가? 손이 닿는 부위. 음식에 관련이 있나? 아니야? 중요한 부위인가? 이거 다시 음식과 관련 다시. 큰가? 커 작어. 크지도 작지도 않아. 음식에 관련이 있는지. 빨리 마동석 아닌 것 같아. 딱딱한 거. 많은가? 몸에 많은가? 아니야. 제안은 집 보면 내가 없는. 내가 움직일 수 있나? 움직일 수 있다. 진실환이었을까? 팔, 다리? 허리보다 위인가? 말해. 허리보다 위 아래야.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이용 기억력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중립? 작은가? 자라나진 않는다. 상처로 입으면 피가 난다. 아니 이게 제작자 마조이스트인가요? 고구마 먹다가 질 식사할 것 같은 고통이 돼. 음식과 관련 있는 분. 다시 다시. 허리 엉덩이인가? 엉덩이일 수도 있어. 야, 딱딱하진 않았거든. 어 딱딱하다고? 중요한 부위인가? 정답 김도형의 공포 파괴자. 큰가? 정답 고추.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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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음식이 관련 있나? 전혀 아니야. 확실해? 그래. 겉으로 보이는가? 질꿀밤 때릴 수 있는 DLC 팔아줘. 비싸도 상관없어. 중요한 부위인가? 큰가? 손나. 허리보다 위인가? 많은가? 스무고개도 이거보다 안 힘들겠다. 좋아 이거 확실해. 겉으로 보이는가? 이거 확실해야 돼. 선이 중요하지 않다니 말도 안 돼. 내장이다. 작은가? 얘 상대하다 보니까 관심법이 생긴 거네.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 재생되는가? 움직일 수 있나? 내장이니까 아니겠지. 손이 닿지 않겠지. 딱딱하다고? 뼈인가? 아잇!
허리보다 위인가? 아니 다시 하자 이거. 음식에 관련 있나? 아니 이 무슨 거짓말해도 되는 스무고개가 어떻게? 아니었지. 음식에 관련 없었지. 허리보다 위인가? 정답 있지도 않는 평평한 너의 마음이 야발러마. 허리보다 위야? 나 허리보다 위쪽이고 큰가? 아니야. 많은가? 허리보다 위고 작으면서 이거 많은가를 정답 김도영의 몸은 중요하진 않아? 내장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많은 거를 보자. 많은가? 많지 않다. 아니 내장이 없으면 아니 다 중요하지 않나? 뼈인가? 자 이걸로 아니 두개골이 없으면 두개골이 없으면 아 저 이거 구라였구나 이거. 아 구라였어. 죽일까요 마스터? 구라였네. 죽이고 싶은데 어쩌죠 마스터? 마스터? 버트로 보이는가? 아닌 것 같다는 필요 없어. 버트로 보여? 보이네. 실수했다. 그게 맞아요. 두개골 정도는 없어도 살아야지. 큰가? 작은가? 전혀 아니야. 구라쳐도 되는 중요한 부위인가? 이건 정말 귀하군요. 이거 다시 질문해. 그래 너 두개골이 맞아? 같긴 하다. 중요한 부위 아니야. 겉으로 보이고 중요하지 않고 많은가? 야, 사람은 두개골이 내가 움직일 수 있나? 죽는단다. 허리보다 위인가? 이거 확실히 해야 돼. 허리보다 위인지. 네, 아이스앤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리보다 위쪽이야. 손이 닿고 음식에 관련 있나? 맞아. 이번 강연국이 와도 일단 저태고 시작할 듯. 피가 나는가? 저 농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저 마구니를 철퇴로 때려 죽여라. 음식에 관련 있는가? 음식에 관련 있어? 확실해. 음식에 관련이 있어. 입. 죽이고 싶은 개구라 쟁이와의 식선 너. 해골 원위치. 이제 능력을 회복했어? 어? 대반에 롤에 전장하지 않아. 두개골 안 중요한 거 맞는 거 같은데? 하즈와 루나 팀 난이도가 선택할 스테이지 엑스트라? 이게 뭐지?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저 이베이는 두개골이 없어서 저런 것일 뿐입니다. 이전에 말했던 거? 이놈들은 요괴라서 두개골 정도는 없어도 잘 산다고 하네요. 수고.
공방 2차 창작에서 이렇게 빡. 어 뭐야 마음을 못 읽어? 아 이제 코이 씨의 기척도 못 읽어? 가장 효과적인 선동은 진실 팔의 거짓 이를 섞는 것이지. 피부로 느껴진다고? 이게 뭔 소리야? 쟤는 입을 몰라서 스무고개를 지금 뭘 맞히는 거야? 그것도 문학창가에서 한 거냐? 그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쿠가 생각하는 동방 캐릭터를 맞춰보자. 야 이거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마법사인가? 야 이 집단지성으로 맞추자 이거. 마법사 아니야? 분홍머리인가? 보라머리인가? 아니야. 갈색인가? 이게 머리색은 확실히 해야 돼. 이게 머리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 덕들 사이에서는. 아. 초록 머리인가? 정답. 요무의 유령검. 요정인가? 요정인가? 요정이다! 파란 머리인가? 최종 보스인가? 아잇! 전문가분들 나와주세요. 분홍 머리인가? 아, 갈색 머리 물어보기로 했는데 전에 인간이었나? 하얀 머리인가? 뭔가 쓰고 있는가? 얘네들 대체로 뭔가 쓰고 있지 않나? 검은 머리인가? 적하루는 한 30초 전에 바쁘니까 돌아. 벌레와 관계 있나? 기어코 돌아와서 어그로 또 끄네. 이거 갈색 머리 맞긴 한 거 같은데. 어쨌든 갈색 머리는 맞아. 갈색 머리고 사파이? 인간인가? 인간이라는데? 야 이거 인 영혼인가? 구라야? 어 이거 영혼인지 물어보자. 영적인 존재야? 아니야. 영적인 존재는 아니야. 요괴인가? 요괴라는데? 유정 아니라 그랬는데? 아이 그렇다. 자매를 물어봐 달라고? 동물 모티브인가? 아니야. 음악과 관계 있나? 아닌 것 같아. 정답 문화 차일드. 마법사 아니라 그랬지. 마법사 아니었고. 음악 다시 물어볼까? 뿔이 있는가? 음악 확인해. 오케이. 신인가? 신이라는데? 채팅창엔 벌써 한 명 추측해서 이름을 말하고 있네. 진짜 무섭다. 아 이거 확인해 보자. 인간. 정답. 요정의 갈색 머리면 스타 3. 인간 아니라는데? 인간 아니야. 최종 보스 경험이 있다는데? 어 요정이었지 요정. 어 요정이고 갈색 머리고. 야 빨리 찍어. 찍어. 스타 사파이어. 어. 아, 붙여야 되나 설마? 자 잘 생각해 보자. 얜 또 뭐야? 써니가 누구야? 뒤지고 싶니? 아 요괴가 구라핑이었. 아 그니까 요정은 맞고 요정이고 갈색머리고
아 이거는 이제 그 십덕들을 위한 스테이지구나. 아무튼 재밌었구요. 한 번 더 해볼까? 그래픽을 너무 많이 찍다,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보자. 니들이 맞춰줄 때까지 한 번 해보자. 동방 캐릭터로 가자. 아 루나틴 그냥 이거 제한 시간만 짧아지는 거야. 그 애들 자주 찾아오고 맞춰보자. 안 되겠다. 쿠킬러 켜서 기강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자 보라머리 자매가 있는가? 허리 문제는 없음. 이거 확실히 해야 돼. 자매가 있는가? 이런 거 중요해. 없다. 자매는 없고. 와, 그 와중에 요괴인가? 밀크가 아니라 선일했다고 화내는 것이라냐고 키키키키. 마법 마법사인가? 이거 한번 물어보자. 이거 직업은 확실히 해야 돼. 어떻게 캐릭터 이름이 소니? 두유노 흥민? 마법사인가? 아니다. 마법사 아니고 뿔이 있는가? 윗사람이 있는가? 내가 봤을 땐 능력 썼을 때 제대로 물을 게 아니라 욕을 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해. 갈색 머리인가? 동물 모티브인가? 여러 결석으로 인기를 끈 적이 있는가? 요정인가? 요정인가? 확실해. 요정이야. 요정이고 자매가 없고 마법사가 아니고 검은색 아니고 분홍 머리인가? 아니고 붉은 머리인가? 아니고 노란 머리인가? 아니고 보라 머리인가? 아니고 신인가? 신적인 존재인가? 신적인 존재 아니고 하얀 머리인가? 아니고 파란 머리인가? 파란 머리? 그러니까 요정 파란 머리? 자매가 없고 플레이어였었나? 플레이어블로 나온 적 있네? 초록머리 아니고 파란머리. 넓은 의미로 요괴였고 플레이어블인지 다시 이거 확인해보자. 플레이어블로 나온 적 있다. 그 치르노가 플레이어블로 나온 적 있어? 그러면 치르노 정답! 재밌었습니다. 날 미치게 하는 건 날 미치게 하는 건 날 미치게 하는 건 이거 나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정답!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 치르노. 도와주세요 사토리님이었고요. 자 이거 다시 키면 뭐 다른 메뉴 있나?